아, 걸어도 걸어도 끝은 보이질 않고 자 슬슬 지쳐가던 그때. 아 이거 뭐야 이거 계단. 등산로 아니야 이거 그냥? 너무 가파라 여기는 사람 살 수가 없어. 이 경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 왜 이렇게 안 가? 어? 뭐야? 에? 이게 뭐야? 어? 이게 뭐래? 이거 이렇게 앉는 거 아니야 이거? 맞잖아. 이거 타고 올라가는 데인가? 안녕하세요. 예. 거기 혹시 사시는 곳이에요? 예. 이건 뭐예요? 사람이 여기 타요? 예. 혹시 그러면 제가 찾는 분 맞으세요, 자연인? 아, 그러면 우리 저희 짐 좀 잠깐 올려갈 수 있어요? 여기다가? 예, 좋아요. 오, 좋고 가파른 경사에 이거 다 어떻게 말하나 싶었는데 잘 됐어요. 잘 됐습니다. 덕분에 수월하겠어요. 이게 진짜 뭔 짐이 있으면 진짜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와, 이거 봐라. 이거, 이거. 야, 이거 양쪽 오른쪽에 이게. 와. 진짜 이거 없었으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거. 그러니까 결국 이걸 만드셨을 텐데.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아이고, 와. 와, 산 정상에 온 느낌인데요? 예. 아이, 반갑습니다. 예. 예. 와. 저 MBN 나는 자이다에서 나는 윤택이라고 합니다. 이봉이에요. 네? 이봉의. 아, 봉자, 의자 쓰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이걸 언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집 다 져놓고. 져놓고요? 네. 어, 질 때 만든 게 아니고요? 져놓고 집사람이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아, 짐 들고. 무릎 아프다고 해가지고 해놓은 거지. 아, 여기가 최고 비탈이긴 하네. 그니까요. 아, 이 모노레일은 모터로 작동된다고 합니다.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은 이 수직 절벽이 엄두가 안 날 때는 예, 그죠. 아주 요긴하죠.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자리 잡으시는 거예요? 이 비탈이 좀 있어요. 이 벌목을 했잖아요. 나무를 벌목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여기 이제 하치장에서 하우스만 데다가 제가 요만큼 있었어요. 어떻게 이 비탈진 데다가 하셨냐 이거죠? 딱 보니까 괜찮잖아요. 아, 경치 때문에. 아, 진짜 경치만 뜯어먹고 살아도 배부르다고. 혹시 저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셨어요? 60세? 아, 그러세요? 예, 네, 제가 형님이라고 해도 될까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아, 우리 강아지도 있어요. 예. 안녕.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 물어보면 안 되는데. 왜요? 이름이 왜요? 윤택이. 예? 제가 윤택이에요? 네. 진짜로요? 동생. 진짜 불러봐. 제가 어? 찾아보나? 어, 진짜 윤택이. 윤택아. 윤택 씨가 좋아서 윤택이라 했다. 아, 진짜로요? 아이고, 영 대면대면 하신 것 같았는데 예, 반전이 있었네요. 자, 깜찍한 윤택이와 원조 윤택이의 만남. 자, 흥탄 자연인. 좋네요, 오늘. 그렇지. 이거 어때? 어이구, 그래. 칠해주자, 칠해줘. 자, 두 윤택이가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사이 자연인은 말없이 뒷정리를 시작하는데요. 짐부터 한번 옮길까요? 네. 네, 어색한 침묵 속에 다들 짐부터 날라봅니다. 무심한 듯, 다정한 듯, 아직 종잡을 수 없는 자연인. 그의 삶이 궁금해지는데요. 저 아까 저 밑에 보니까요. 네. 이 저 물웅덩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서 물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다 보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움막이. 어, 예예예예. 예. 움막 봤어요. 나무가 팍. 예, 예.
거기서 살았었어요. 거기 살다가 겨울 지나는데 막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못 살겠더라고. 거기서 살면서 여기 쳤고 짓고 한 6개월 있는데 그 나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운명이네, 운명. 그죠? 네. 그러네요. 나를 살린 자리다 싶어서 더 애착을 갖게 된 곳인데, 이 집은 3개월간 급경사를 오르내리면서 자연이 직접 지은 거래요. 어디가 밭이에요? 저도 심어놨는데 약을 안 쳐가지고 네. 다 망했죠. 망했어요? 네. 아이고. 못 먹겠더라고. 물레가 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럼 농사는 어떻게 뭐 텃밭 같은 건 안 하셨어요? 좋아요. 또 있어요? 또 올라가서. 또 가보죠 그러면. 야, 이러다 천국까지 올라가겠는데? 예? 여기다는 뭐 심었었어요? 배추요. 항암 배추. 이게 어떻게 밭이야? 이건 저기 칡밭인데 칡밭? 배추를 쫙 심어서 네. 처음엔 잘 컸는데 심어서 이제 어떻게든 김장을 했어. 질겨서 못 먹겠어. 아, 그냥 여기는 저 경치밭이네요. 경치밭. 네. 경치를 보는 밭. 능선이 이렇게 탁. 그림이네, 그림이야 진짜. 와. 그러게요. 결국 이 절경이 그 어떤 불편도 감수하게 했을 겁니다. 마냥 한 폭의 그림 같은 곳, 네. 하지만 그 속에도 밥대는 어김없이 찾아오죠. 아, 잊을만 하면 정적이 흐르는데. 그래도 잘 지금 기능을 잘 하고 있어요. 예, 거듭된 대화 시도에도 소용이 없고 아무래도 좀 원래 성격이신가 봐요. 예, 그런가 봐요. 예. 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사는 사람 같고 형님이 저기 저 찾아온 것 같아요. 말을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형님 너무 단답형으로 말씀하시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말수가 좀 원래부터 내성적이죠. 내성적이기도 하고 아들이 장가 가는데 사돈하고 이제 만나잖아요. 상경례 네. 하잖아요. 어떻게 나는 말 한마디를 안 했어. 아, 그러면 좀 오해할 수 있죠. 진짜 입 하나 안 떴어요. 그 정도니까 총각 때는 어떻겠어요. 그 이제 젊었을 때는.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다 운명 아니에요. 네, 운명이죠. 무슨 기름이에요? 참기름이요. 오, 좋아. 우와. 사실 뭐 김장하는 날은 이 순간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말할 게 뭐 있어요? 맛있게 한번 먹어봐야죠. 하나 떠 보시죠, 형님. 드세요. 네. 야. 한번 해볼까? 어우, 어떡하죠 이거? 어우, 야. 돼. 에, 아이고. 응. 고추, 고추 안 먹어. 난 고추 안 먹어. 고추 뺐어요. 아이고, 많이 떨어졌다. 김치도. 대동공인 대동공 신기한 뱃사자가 갓 삶은 돼지고기 조화가 너무 잘 어울려. 완전 완벽한 조화. 가만 보면 또 윤택 씨만 말하고 있네. 예, 다른 때 몰라도 밥 먹을 때는 이 침묵이 참 괴롭잖아요. 체하지 않게 좀 한마디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가 야 맛있다. 응? 이거 하나 더 먹어. 여보 잘 끓였어요. 맛있어요. 응? 보통 그런 말씀도 아예 안 하세요? 안 하는 편이죠. 지금도 형님 드시면서 이게 맛있다 어떻다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냥 아 내가 잘 먹으면 맛있다 그거죠? 싸워도 얘기가 안 되니까. 아 대화를 해야 뭐 싸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면 집사람이 먼저 풀어지지. 자,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차 한잔해요. 네, 차 좋죠. 김치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치가 맛있을 수밖에 없네. 원래 이렇게 저 어렸을 때부터 좀 맛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네. 네. 그게 그냥 평생 갔어요. 평생 가는 것 같아. 근데 어디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면접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큰 형님이 사무기를 했어요. 아, 큰 형님이 하셨어요? 그 둘째 형도 또 네. 거기서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들어간 거죠. 큰 형님이랑 둘째 형님은 말씀 많이 하세요?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네. 오, 다행이네. 완전 딴판이지. 어땠어요, 거기는? 할만했어요? 기계 만지는 거니까 네. 한 1년 배우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적석이 옛날에는 그 타작이 나왔었잖아요. 타작이? 영문으로 수입이 들어와서 그걸 한글판으로 개조를 하는 거죠. 한글, 할자 그거 네, 거기 할자를 네. 떼내고 그 떼내고 한글로 붙이는 붙이고 거예요. 납땜으로 그러면 네, 다 한글 진짜 납땜으로 네. 그렇게 하면서 네. 이제 복사기가 또 네. 이제 한참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식으로. 복사기 다 마스터하고 나는 그 모든 색깔 다 만질 수 있었어. 하면서 이제 잘 되니까 큰형은 수원에서 네. 둘째 형은 청주에서 어. 나는 대전에서 오. 이제 각자 이제 한 메이커 사무용 일을 차린 거죠. 근데 AS 할 때는 다니면서는 네. 수리해주고 네. 이제 이 사람이 뭘 물어보잖아. 네. 그럼 나면서 또 수리만 또 하는 게 왜 대답을 아, 이제 얘기해야 될까 하면 그때 얘기해 주죠. 내가 이제 하는 거에만 이제 집중하다가 그러면서 그 사람은 또 속이 터져가지고 터지죠. 이제 네. 나중에는 뭐 그런 거 다 오해니까 다 풀리고 그래도 판매는 했어요. 판촉 판매 예스 하고 시원하지? 어떻게 판매를 했지? 기계 사라고 가서 아무 말 아는 거지만 이제 내가 아는 거니까 다 네. 설명해 주고 애들 거 100만 장 돌아가면 난 1000만 장 돌린다. 그런 걸 딱 내세우고 이제 거기서 끝이야 이제 내 얘기는. 그렇게 하면 계약을 하게 되더라고. 네, 느리지만 꾸준히 그의 진가가 드러났지만 세월의 속도는 그를 훨씬 앞섰습니다. 사업이 기울어서 새로 시작한 편의점 운영 짧은 만남과 최소한의 대화만 있는 곳이라 할만하겠다 싶었지만은 세상이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편의점을 하게 됐어요? 그 메이커를 내 건물이니까 새 안 나가고 그렇게 하서 처음이니까 알바를 하나 줘야 되잖아요. 그 지금 공고를 냈더니 알바 하겠다고 남자 뭐 군대도 졸업하고 몇 달 잘 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보니까 얘가 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 공부해서 그 계속 잡히네. 계속 돌려보니까 오. 그래서 자르고 내보내고 이제 둘이 매달린 거지. 오. 그러니까 24시간 이제 메이커는 24시간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매달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냥 실천에 옮긴 거잖아요, 그죠? 왜 산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냥 산이 좋아서 산이 좋아. 그치. 근데 이제 장사가 잘 됐으니까 여유자금이 좀 생기셔가지고 그래도 비탈은 안 살 것 같은데. 속은 거 아닙니까? 응? 속은 건 아니에요. 어떤 거? 여기 땅. 이렇게 비탈을 잘 안 사거든요. 악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게 농사도 안 되고 난 농사지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니까 뭐 그렇죠. 이제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은 여기 오는 목적이 네.
거기에 꽃동사 만들어준다 그랬었어요, 집사람한테. 오, 평생 꽃 보면서 살 수 있게. 꽃동사 만들어준다고. 가만히 있어도 괴로운 이명을 뚫고 억지로 말을 걸거나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는 곳. 그는 진짜 웃음꽃 필 꽃동산을 서서히 일구는 중입니다. 아, 좋다. 아, 이 설산을 형님. 네. 참 오랜만에 느끼고 참 좋네요. 내 눈에는 최고의 경치인데 어떻게 비칠려나 모르겠네요. 저기 좀 봐요. 저 경치 좀 봐요. 우와. 우와. 아, 멀리까지 저 보이는데요? 멋있다. 저거 보려고 가끔 한 번씩 올라와요. 네. 아, 진짜 신선이 된 느낌이에요. 더 뭐 바랄 것이 없다라는 듯한 느낌. 집사람하고는 여기 네. 뺏기 못 올라왔어. 어. 이제 곧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어, 조금 조금씩 그죠? 네. 네. 자꾸 올라오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정상에 가 계시겠죠. 어쩌면 그에겐 익숙한 일입니다. 세상의 속도는 아랑곳 없이 차근차근 나만의 시간을 쌓아가는 일. 지금도 삶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니까요. 아, 구수하고 감칠맛 도는 따끈한 국물. 요것도 한겨울 식사로 이만한 게 없죠. 어우, 좋아. 잘 먹겠습니다. 어우, 이거 뭐 엄청 많은데요? 와, 맛이 잘 나왔나 모르겠네. 야, 김가루 그렇지. 많은 거. 네? 많은 걸로. 아, 형님 감사합니다. 박 한번 먹어볼까요? 박. 박. 이거 완전 무처럼 되는데요? 그러네. 네. 박 맛있어. 이게 형님. 맹맛이네요. 맹맛인데 네. 이게 두부도 아니고 묵도 아니고 양념이 잘 배어지는. 아, 이 추운 겨울에 예? 한 숟갈 먹으니까 뱃속이 따뜻해집니다, 형님. 완전 되는데요? 그냥 가면 안 하는데? 예. 황태도 너무 맛있어요. 국물도 맛있고 간도 잘 맞고. 얘들아 잘 있어. 응? 다음에 또 봐. 알았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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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이니. 예. 네. 벌써 가요? 하, 저도 가정이 그립네요. 형님, 이거 저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형님. 네. 그래서 제가 단백질 커피라고. 네, 형님. 고마워요. 이왕이면 건강 챙기시라고. 네, 잘 먹을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윤태가 잘 있어. 윤태기는 갑니다. 가볼게요, 형님. 네. 야, 이거 내려가기 진짜 쉽지 않네요. 네, 잘 가요.